근데 이제는 밀림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더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는 이런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이제 밀림에 살다 온 사람은 그 전환이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때로는 심지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또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저렇게 단일종으로 돼 있는, 우린 저런 걸 보면서 단일종이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사는 세상이지 뭐. 제 눈은 항상 단일종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빈약한 세상인가. 이 단일종이 사는 이 도시라는 곳은 주체로서 인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체로서의 자연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자연은 객체로서의 자연이에요. 어떤 대상화된 자연인 것이죠. 우리가 먹거나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부로 그냥 밀어제친 그런 자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래도 좀 허한 동식물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같이. 허락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로수가 사는 모습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수한테 손톱 잘라달라 그랬지. 언제 어깨 잘라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정비라고 하는 어떤 미명하에 저 정도가 정비면은 그냥 맨날 정비하는 사람은 전쟁이겠네요, 항상.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사실은 가로수를 그냥 놔두는 경우 또는 그냥 원래 형태대로 자라게 놔두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허하고 있는 생물한테도 우리는 이런 식의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은 사실 많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조류 기피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집 비둘기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법률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한다. 야생생물이 바로 비둘기거든요. 근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퇴치하는 약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비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둘기는요, 우리가 이 도심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랑 적응해서 사는 동물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쥐와 바퀴벌레치가 혼자서 살고 있는 레지스탕스 같은 애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허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비둘기가 거의 유일한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걔네를 그렇게 증오합니다. 비둘기를 보고 나는 보통 비명을 지른다 하시는 분. 비명 지르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비둘기 보고 비명 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멀리 왔는지에 대한 지표로 생각됩니다, 저는. 물론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징그러워졌냐가 중요한 질문이 됐겠죠. 근데 그게 비둘기가 날개짓 탈 때 굉장히 나쁜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를 한번. 세균이 엄청나게. 뭐 우리가 오바이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떨어지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돼지 가서 누를 때, 우리가 뭐 할 때, 우리처럼 나쁜 거를 뿜어내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비둘기가 하는 것도요, 그것도 사실 좀 과장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비둘기가 더러운 이유도 도시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둘기만 가지고 욕할 일이 절대 아닌데 왜 걔네만 가지고 징그러워. 만약 저는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 비명 지르면 괜찮아요. 근데 왜 비둘기를 향해서만 지르느냐가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비둘기도 살짝 저도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그러시지 않았죠? 약간 피해도 아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내실까봐 손 못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자연과 생물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었는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환경에 안 자라신 분들은 옛날에 생물 안 좋아하신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물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은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제가 살았던 무슨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옛날엔 그냥 바로 옆에서 곤충 채집해도 한 몇 종이나 다 잡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계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에요. 도심의 공원을 그래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을 약간 허한 공간인데 우리의 공원은 땅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여전히 그대로의 공원입니다. 포장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풀밭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단 여기서 물어보면 어르신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도시 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공원이라고 한 곳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아름다운 새 지저귐 소리는 적고 대신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그 지지직 소리는 무슨 소리죠? 모기장. 모기 그렇죠. 소리. 모기라기보단 그냥 곤충을 퇴치하는 거죠. 저걸 설치하고 나서 모기에 안 물렸다. 계십니까? 없어요. 저거를 설치하고 모기에 안 물렸으면 정말 좋은 세상 됐겠죠. 모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동물이지 저런 걸로 죽지 않습니다. 저런 걸로 죽는 건 오히려 하루살이 같이. 오히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종물이 많이 죽어요. 모기도 조금 죽겠지만, 나방도 죽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원을 걸으면서 생물이 죽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걷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원의 경험이에요. 공원을 걸으면서 생물 다양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지직, 두 마리 지직. 살상의 소리가 계속 나는 공원이 우리의 공원입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외래종이라는 것들은 다 우리가 데리고 온 종들이에요. 이 황소개구리, 누트리아,
붉은기 거북. 게다가 멧돼지가 이제 요즘에 좀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멧돼지가 이렇게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우리가 호랑이나 그 표범을 다 없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최상위 포식자를 다 없앴기 때문에 멧돼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다 우리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예 생태계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다큐가 나갑니다. 뉴스가. 어쩌다가 멧돼지가 이제 갑자기 식당으로 돌아와서 난리 치면 이제 그건 엄청난 일이어서 다 쏴 죽여야 되고 갑자기 철학이 돌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음식점으로. 그런다고 해서 누가 철학 없애자고 안 하잖아요. 네. 좀 다릅니다. 기준이. 생태계적 무법자는 우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은 적어도 아닌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원래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멀리 생각하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종의 삶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걸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라면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파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분 이죠? 네, 야자 파뮤. 네, 야자소. 근데 파뮤의 파괴적인 뉴스를 접하신 분 있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요리 연구가시니까 확실히 남다르시는 그 부분에서는 파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라면, 과자, 시리얼, 화장품, 아이스크림 그 외 다수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서 거의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에 뭐 중국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지만 파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주요 파뮤 생산국은 대부분 열대에 걸쳐 있습니다. 남미, 중미,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열대에 우림에 있고 야, 그렇네. 이곳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저 초록색입니다. 인도네시아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생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파뮤 농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죠? 여기 야자수 같은 게 막 있고 근데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저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그 보기에 좀 이국적이었던 땅은 사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많았던 빽빽한 숲을 저렇게 만듭니다. 저렇게 다 개간을 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릴 때도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을 쓰지 않아요. 사유지 같은 게 막 얽혀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파괴하기가.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갖고 땅을 그냥 원래 있는 원시림을 다 베버립니다. 다 베면 그 나무를 목재를 또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미 농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거의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미 농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한번 태워버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보이시죠? 저 오른쪽 꼭대기에 있던 거.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미 농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한번 태워버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보이시죠? 저 오른쪽 꼭대기에 있던 거. 아, 저기 있구나. 애기도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것은 그 불태운 다음에 바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오랑우탄이 갈 데가 없어서 저기 앉아있어요. 그럼 뭐 새끼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정말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쩌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저렇게 무왕자왕하다가 갑자기 민가에 들어갔다 뭐 누가 죽이고 해서 보통 죽습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 한 해에 한 5천 마리 이상 죽고 있습니다, 현재. 빡쳐라.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건 좋은데 정도 있게 먹고 살아야죠. 휴머니즘이란 말, 결국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보통 되게 멋있는 단어로 쓰잖아요, 휴머니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휴머니즘은 인간 동물을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가치를 담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인간 외에는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을 더욱더 살리기 위한 행위는 무조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고릴라 하람베라는 고릴라가 시스네트 동물에서 총살을 당한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도 누구나 하는 말이 당신 애였다면 어떻겠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란 동물에는 저렇게 만나는 순간 예외 없이 바로 그냥 쏴줘야 된다는 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는 것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일단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그냥 거의 생각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사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라면 저는 별로 이렇게 휴머니즘에
동참하는 사람만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가 만약 휴머니즘이라면 모든 생명체 중심주의 또는 탈 중심주의, 어떤 한 생물의 중심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 정의를 잠깐 하면, 우리가 보통 생물 다양성 하면 아 종이 많은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도 많아야 되지만 유전자도 다양해야 되고, 그 종이 모여있는 개체군도 다양해야 되고, 생태계 자체도 다양해야 돼요. 다양성 자체가 다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100종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충분히 다양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위상과 위상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각종 과정의 다양성을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반찬을 시키면 아 진짜 먹을 거 너무 많다. 먹을 거 너무 많다는 말이 진짜 양적으로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찬 하나를 이만큼 쌓아줬을 때 먹을 거 많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을 거 많다는 뜻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여행은 다양성을 완전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없이는 여행은 불가능해요. 만약 모든 곳이 똑같았다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전제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헤어졌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헤어진 그런 종류의 인간만 여기 쫙 깔렸다면 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커플소는 그냥 상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마트라 커플소인데 수마트라 커플소는 세상에 100마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다음 숲속에 사는 아주 소심한 애예요. 우리가 코뿔소는 굉장히 좀 성격도 막 무쏘 같은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금살금 다니고 그래서 100마리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지네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애인이 안 나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자, 철수, 영희, 니네 괜찮아? 어때? 했는데 잘 모르겠어. 얘는 100마리밖에 없다니까. 그 안에서 골라야죠. 수마트라 코뿔소는 지금 고를 여지도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서. 사실은 그 다양성, 그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네끼리 맺어져도 이상한 기형아가 나올 수가 있고 언제 멸종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가능성과 희망, 그런 모든 것들은 설사 솔로건 뭐건 간에 이 다양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라야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다 보면 생기는 것은 일종의 고유함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뻗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다름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고유한 존재가 각자 됩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존재 때문에 결국 특별함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사랑스럽고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그 독특한 특별한 조합 때문이에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중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양성 없이는 고유함과 특별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물 다양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제 한 몸이 지금 여기선 생물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광대하고 장엄한 생물 다양성이 저 하나로서 대변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과 그 가치와 소중함을 지켜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드리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아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 스튜디오 밖을 나가면 왠지 밀림이 쫙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긴팔 원숭이들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대화요? 그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대화요? 그쪽에서 일단 말이 없고요. 제가 아까처럼 이제 노랫소리를 흉내를 내면 네. 정말 비웃듯이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다음에 대화 시도는 잘 안 하지만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자기가 이제 움직일 때 마치 저를 보고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간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요. 약간 그런 식의 좀 바디 랭귀지?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소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역으로 김 박사님처럼 막 이러고 그러면 야 저거 봐라 우리 말을 흉내내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쟤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냥 짓거리는 놈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부터는 별 반응 안 할 수도 있지만 신기해 여기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자기 영역인데 다른 원숭이의 그 소리를 들려줘서 그럼 갑자기 얘가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 딴애가 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들려줄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연구자가 가서 막 오오오 뭐 이런 거는 했다간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제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해서 이끌어내는 건 연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제가 이 소리도요 집에 와서 혼자 그냥 연습한 거지 숲에서 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했죠.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듣고 싶으세요? 네,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왜 시키셔가지고 그거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얼굴도 원숭이처럼 변하셔요. 네. 직접 그 유튜브나 들어보셨으면 아, 좀 다르구나 싶어요. 사실 박사님의 이 강연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들으니까 재밌지. 막상 밀림에 가시려면은 가시겠어요? 안 가죠. 뭐, 그죠. 제가 가본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페루였어요. 동생이 예전에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페루는 정글이랑 사막이랑 산악지대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나라예요. 거의 모든 생태계가 다 있고 같이 아마존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동생이랑. 그래서 그런 카누 같은 걸 타고 가면서 그 피라나 물고기 있는데 갑자기 막 첨벙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거기 어떤 섬에 갔더니 누가 아나콘다 뱀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뱀을 한번 딱 봤더니 여기 아나콘다 머리 뒤에 진드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드기를 딱 떼줬더니 아나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떼니까 이렇게 아파하더라고요. 뱀이 아파하는 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뱀은 그냥 냉혈한 동물 같고 잡아먹긴 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따끔함이 아파서 지도 이렇게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자기 다리 걸러져 넘어진 모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모기가 네. 착지하다가 착지를 잘못 계산해갖고 어이쿠 하다가 넘어진 모기를 봤다고 그랬어요. 별걸다 보셨네요. 네, 파리도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진 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실수할 때 동물이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소위 말하는 좀 이쁜 동물이 아닌데도 그때 정말 다 얘네도 다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각 아니실까요? 근데? 아니요 그건 확실히 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나 자빠졌다고 제가 얘기해요? 아 얘기 안 하죠. 근데 바로 그게 과학 전체라는 게 그런 관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인원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유인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제일 잘못된 생각은 이제 고릴라에 대한 거죠. 고릴라가 그렇게 온순한데 킹콩 영화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온순한 동물 중에 하나고 100% 채식이에요. 아무것도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풀이나 뜯어서 먹고 생긴 거에 물론 막 이렇게 생겼지만 물론 이제 가까이 가서 자기 새끼를 마치 놀라킨 것처럼 보이면 와서 죽이기도 하죠. 너무 힘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도 막 꼽고 막 그래요.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안에는 섬세한 동물이 있습니다. 차라리 침팬지는 사실 좀 폭력적이에요. 고릴라는 오히려 더 온순하다는 거. 사람도 그게... 보통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소녀 감성 갖고 있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생긴 것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쟁적 의미에서 정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양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자기 모습대로 또 개발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도 그걸 도와주실 때 정글에서 생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